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5명 플러스 알파 당락이 바뀌었네요. 55명 플러스 알파.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55명이 당선자가 낙선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55개를 빼앗아간 겁니다. 최소 55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소 55석 정도가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뀐 것 같다. 그 내용을 정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토본 상임대표인데 이제 글을 올렸네요. 당일 투표에 이기고도 사전투표로 떨어진 국힘당 후보자 명단입니다.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영등포에서 김민석 후보가 대결해가지고 여러분들 패배한 박용찬 후보죠. 당일 투표에서 55%로 압승했습니다. 불구하고 만표 이상이 김민석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거죠.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만 한 6천 표 정도, 만 4천, 6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재영 후보, 최재영 후보도 뭐 승리한 사람이죠. 그 내용도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당선자였다는 사실도 모르는 멍청한 국힘당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은 자기가 당선됐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배짱과 용기가 없는 국힘당 후보자 명단도 공개하겠습니다. 혹은 자기가 당선됐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4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욕하면서 똑똑한 척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발차기를 하는 쌤통 국민의힘 후보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한결같이 주변 눈치만 보고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비겁한 국힘당 후보자 명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28명은 정확히 같은 비율로 차이값이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투표일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 가공의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마련해둔 같은 수의 위조 투표지를 4박 5일 사이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확정적 사실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린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표를 몇 표를 집었느냐 문제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은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도 차이값이 거의 완전히 좌우대칭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10% 되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10% 되고 그리고 제3의 후보가 선거에 임하지 않았으면 거의 정확하게 플러스 15% 더불당 마이너스 15% 국힘당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일치하거나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아 여기서는 사전투표 조작자들이 표를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전원 국민의힘 후보들이고 비겁하게 누구 하나 2위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들이 다 강기훈 이번에 떨어졌네요. 창원 성산구에서 아마 3선 정도 됐을 겁니다. 구자룡
이번에 양천에서 출마했던 거죠. 권명호, 김근식 이번에 이겼는데 또 김병민 이겼는데 떨어지겠네요. 김선동 저번에도 부정선거로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졌네요. 김종혁 씨도 뭐 박민식 강서구 박용찬 아니 서병수 부산시장을 하신 분인데 이번에 유일하게 부산에 떨어졌네요. 신범철 천안에서 출마했을 겁니다. 윤창현 대전 원희룡 계양을 오신한 중구 성동구 갑 윤희숙 중구 성동구 갑 오신한 광진을 이수정 수원정 이용 하남 뭐 여기 다 나오네요. 이해운 전주해 정진석 공주부여 청량 최재영 종로구 이런 분들이 이분들 외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52명 플러스 알파. 오늘 말씀드린 그 세종시 갑 김종민 의원과 대결했던 분도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는데 16,000표가 들어가면서 그냥 크게 대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차이값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 정도 맞춰가지고 제가 조금 힘이 남으면은 대전광역시의 선거조작이 일어나가지고 국힘당이 몇 명이나 패배했는가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제가 오후 방송을 할 수가 없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만표 이상 정도가 투입되면서 낙선한 후보입니다. 원래는 당선자였는데 만표 이상 정도 여름 투입되면서 그 이제 내용이 상시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 종로구 당선자 곽상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15.4%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최재영 마이너스 15% 뭐 여기 있는 분들은 100% 여러분들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기의 차이값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 종로구의 15.4% 곽상은 후보 국민의힘의 최재영 후보가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면은 100% 여러분들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경우입니다.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만표 이상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최소 52석을 바꿔버린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창원시 성산구 이거 뭐 다 이렇게 13% 마이너스 11.7% 연수구을 이번에 또 부정선거에 이름 당선된 데 정일영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7% 여러분들 여기서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7%를 합치게 되면 25%가 됩니다.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7%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25% 정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사전투표 참가자의 약 25%만큼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나오네요. 하남시 갑에도 상당히 조작을 많이 했네요. 추미애 차이값 플러스 12.3% 이용 차이값 마이너스 12.3% 얼추 25%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는 한 6에서 7% 정도 조작을 했겠죠.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한 이거는 뭐 100%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낙선한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현주 후보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이현주 차이값 플러스 14.5% 강철호 차이값 마이너스 14.4% 이거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거의 바뀌었어요. 아마 딱 찾아보면은 당일 투표에서 강철호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겼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 몇천 장 정도 집어넣어가 이러면 전부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전번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
김진태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됐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김혜란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긴 선거였습니다. 그거는 이미 한번 여기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예. 55명이 당락이 바뀌었다. 근데 뭐 이거보다 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미 이제 제야 전문가는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4.15 4월 10일 총선에서 주요 격전지 가운데서 여기 있는 것이 몇 표를 더해 줬느냐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나경원 후보는 14,530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 최재영 후보는 11,410표가 투입됐네요.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재영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9.05%를 부풀린 다음에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예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총 11,410표를 투입한 겁니다. 예. 11,410표를 투입해 가지고 원래는 최재영 후보가 43대 50으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51대 43으로 최재영 후보가 패배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정진석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만표 이상 정도로 공주 부여 청량에서 이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6%를 부풀린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 13,185표를 여러분들 확보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만표 격차를 13,18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천여 표 차이로 승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진석 후보는 찍소리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의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관내 사전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 투표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거죠. 다른 후보는 손을 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손을 댄 겁니다. 여기에 푸른색 해놓은 거.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득표수가 7,295표입니다. 이게 가짜표라는 겁니다. 이 표 안에 진짜하고 선관위가 준 보너스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외 부재자 투표 375표 이게 여러분들 부풀려진 겁니다. 그 안에 사전투표장을 제외국민투표를 직접 던진가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보너스를 준 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보너스를 어떻게 계산하냐 선관위가 공짜로 밀어준 표를 어떻게 계산하냐 간단합니다. 여기 김민석 후보의 앞을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있습니다. 12,470명 12,470 곱하기 서울은 세 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4분의 1을 곱하면 딱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2,470 곱하기 4분의 1. 몇 표입니까? 예, 12,470표 곱하기 나누기 4. 예, 3,117.5. 예. 그러니까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3,118표가 뻥튀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7,295표 가운데 3,108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3,118표가 가짜표고 7,295표를 빼면은 4,177표가 여러분 진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7,295표가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의 표를 계산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375표 받았죠. 이게 부풀려진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와 함께 부풀려진 게 뭐냐. 여기 보시면 755표에다가 예, 나누기 4를 하게 됩니다. 188.75 189표가 더해진 겁니다. 375표 가운데 189표가 여러분 가짜표입니다. 189표 가짜표고 375표가 여러분들 부풀려지는 거니까 실제로 김민석 후보가 여러분 받은 표는 186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755에 4 이렇게 하면 가짜표가 189표 375표에 선관위 발표 대리에서 189표를 빼게 되면은 예, 186표를 받은 겁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외국민투표 득표수가 186표입니다. 그런데 186표를 375표로 부풀린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11,529표를 집어넣고 실제로 사전투표장 오신 분들은 34,588명이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김민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46,115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종 결과입니다. 박용찬 후보가 1,393표로 승리한 겁니다. 하단. 예. 그런데 선관위가 11,529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예, 김민석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1,135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참 큰 발전한 겁니다. 예, 지난번 선거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밝힐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사전투표 조작의 방법 등이 뭐 아주 이 뭐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밝혀지게 된 시점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